네, 상승주 바이앤셀로 이어갑니다. 오늘 대신증권 부평지점 선영창 주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으로는 저희 흥하해운을 꼽아봤는데요. 요즘 주가 흐름 좋고요. 어젠 또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매매 전략 좀 나눠주세요. 네, 흥하해운 지금 아직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흥하해운은 아시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컨테이너선 위주의 해운 업체인데요. 최근에 유가 하락을 겪으면서도 동시에 운임 상승 효과를 누리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할 때 상승 기미가 유가가 하락하면서 그 가격이 상승 기미가 없는 시기에도 불구하고요. 화주의 운임 인하 요구가 없어서 운임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소형 선박 용선료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까닭은 아시아 지역의 GDP 성장과 함께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물과 선박의 수급 불균형 현상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하락할 시에 동사의 영업이익은 연간 약 200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이 되어집니다.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운임 인하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물동량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매출액이 견조한 상태에서도 유가 하락이 추가적인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은 좀 부담이 되겠지만요. 아직도 유가를 봐서는 가격이 충분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이 흥하해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승 여력 있다. 매수 의견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선현창 주임의 종목은 무엇일지 유망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저는 와이솔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와이솔은 무선통신 모듈 전문 기업으로서요. 쏘우필터, 블루투스, 와이파이, NFC 등 무선통신 관련 부품 생산 업체입니다. 2013년에 400억 원, 2014년에 200억 원을 투자해서 공장 설비를 증설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부터 월 생산 물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주문량이 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 제품 중 휴대폰용 소우필터는 국내에서는 동사가 유일하게 생산 판매하고 있으면서요. 세계적으로도 소수 일본계 업체만과 경쟁 중입니다. 이 소우필터는 간단히 말하자면 전자기파를 변환해서 원하는 주파수의 파장만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는 소자인데요. 무선통신 제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1월 말에 미국 디지털 무선통신 서비스 업체인 퀄컴사와 사물 인터넷에 관련하여 국내 최초로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주목받은 데 이어서요. 주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 S6가 국내외 호평을 받으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동사의 와이파이 모듈은 삼성의 일본 기업과 더불어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있어서요. 갤럭시 S6의 매출이 흥행을 한다면 추가적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공장 가동 사항을 봤을 때 1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매수 포지션 이어가면 좋을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럼 간단하게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목표가 어느 정도 보십니까? 네, 뭐몇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손절가는 10,000원까지 좀 넓게 잡고요. 목표가는 15,000원으로 보고 진입하면 좋겠습니다. 네, 와이솔 15,000원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또 일전에 선현창 주임이 주셨던 창의 에탄올이 목표가도 돌파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 가져볼게요. 자, 오늘 상승주 바이앤셀 선현창 주임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2일 일정이 본격화되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대감에 올라서고 있는데요. 단수리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오른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나씩 이슈 짚어보면서 꼼꼼한 대응하시고요. 잠시 후 마켓워치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